네, 오늘은 글 내용 중에 너를 보내며 라고 하는 곡을 제가 노래할 건데요. 네, 김 선생님은 오늘 바쁘셔서 힘드네요. 네, 아유, 바쁜 일정 가운데 네, 왔네요. 어디 다녀오시는 길 있어요? 됐어요? 네, 저기 있다가 왔습니다. 자, 한남백석대학교에서 스타일과 발성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단 8가지 발성 스타일을 들려주면 그냥 번호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스타일로 오늘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첫 번째는 단 한 번 사랑을 믿어요.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. 잘 부르시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자,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 널 만날 때보다. 이거 알죠? 네,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, 지민 선생님도. 네. 날개를 활짝 펴고 아름다운 나비. 자, 이게 여섯 번째였고요.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? 네, 잘하고 있대요. 네. For I am here with you. Though you're far away, I'm here to stay. A new fence tasty point of view. No one to tell us nowhere to go. 여덟 번째는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. 자, 7번. 네, 7번. 이럴 수가. 다시 하면 안 될까? 자, 7번이 알라딘 스타일이었어요. 어허. 그럼 아까 제가 I can open your eye. 이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몰랐는데, 노래가, 이거 슬픈 노래인데, 만약에 다른 번호 하나를 더 선택한다면? 8번. 네. 고맙습니다. 8번. 아까 제가 오늘 밤 바라봄. 네, 이 스타일로 이 노래를 너를 보내며 라고 하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너를 보내며 괜히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가겠지. 자,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냥 들었어요. 네, 그냥 항상 그냥 듣는 지민 선생이었습니다. 우리 인사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